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바스크립트를 막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야 아, 자바스크립트 개같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자바스크립트 되게 길잖아요, 그죠? 우리 쓴 코드 보면 아이고 길어, 그죠? 그래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짧게 쓸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바스크립트로 막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어려운 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를 짧게 쓸수 있는 그런 마법의 코드를 발명해 낸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가지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한 그 코드 뭉텅이만 있으면 이제 add event listener라고 이렇게 길게 코드를 짤 필요가 없이 그냥 막 on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작성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착한 사람은요, 이 코드를요, 대중에게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jQuery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자, 그게 jQuery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jQuery 그 뭉텅이 코드 이상한 코드만 있으면 이제 add event listener 뭐 이렇게 길게 코드를 길게 짤 필요가 없이 딱 반절만 쓰면 똑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jQuery를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요.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책이잖아요. 책, 그죠? 그냥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빌려보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런 코드 뭉텅이들을요. 라이브러리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갖다가 써가지고 원하는 기능을 좀 쉽게 아니면 코드를 더 짧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요즘 jQuery 사람들이 안 쓴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React 같은 거를 사람들이 써서 그래요. React가 뭐냐면 jQuery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React를 씁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React를 쓰면 jQuery가 필요 없어서 사람들이 jQuery 많이 안 쓴다고 하는데 React를 안 쓰면 jQuery가 일장이에요, 일장. 알겠죠? 자, 그리고 이미 jQuery로 개발된 사이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jQuery를 모르는 웹 개발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jQuery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jQuery를 설치를 하고 싶으면 그 코드 뭉텅이를요,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그 코드 긴 뭉텅이를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코드가 근데 좀 길어요. 1000줄, 2000줄, 막 1만 줄 정도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직접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jQuery를 이렇게 뭐 이렇게 검색을 해요. 구글에다가 검색하면은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을 내 작업 폴더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집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열고요. jQuery 경로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jQuery 파일.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js로 끝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여러분 이 밑에서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할때 jQuery 문법을 막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설치를 하고 밑에서 쓸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직접 다운받고 그러기 귀찮잖아요. 자, 그러면 jQuery 파일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직접 첨부를 하는 게 아니라 jQuery CDN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CDN이라고 검색하면 뭐 뜨는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막 이렇게 파란 사이트도 있고 막 온갖 사이트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jQuery 3. 몇 버전 있죠? 자, 이거를 따오시면 돼요. 링크. 저는 이거 네 가지 버전 중에 미니파이드 버전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죠, 링크. 자, 미니파이드 버전. 여러분도 미니파이드 버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이상한 스크립트 태그 뭉텅이를 줍니다. 자, 이거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HTML 파일에다가요. 자, 그러면 jQuery 설치 끝이에요. 자, 아까랑 똑같아요. src로 이렇게 jQuery 파일 첨부하는 건 맞는데요. 근데 다른 사이트에서 호스팅된 자바스크립트 파일, jQuery 파일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스크립트 안에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버전들 많은데요. 여러 가지 버전들 설명을 드리자면, 자, uncompressed 파일은요, 그냥 생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고요. minified 버전은요, 자바스크립트를 공백을 다 압축한 버전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용량이 더 작겠죠? 그러면은 이득이겠죠, 그죠? 슬림 버전은 몇 개의 기능이 빠져 있는데 코드가 훨씬 더 작은 그런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개 기능, 막 AJAX 기능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jQuery 설치하는 위치부터 알려드리자면요. 이거 진짜 아무데나 쓰시고, 그러면은 밑에서 jQuery 문법으로 개발을 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헤드 태그 이런 데 안에다가 집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HTML 파일을 브라우저가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한줄한줄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알겠죠? 근데 중간에 뭐 이런 외부 파일들, 자바스크립트 파일, CSS 파일들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잠깐 이 HTML 태그들 해석을 멈추고 이 파일을 가지러 잠깐 다른 데 나갔다 와요.
브라우저가 멈추고 이거 파일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HTML 해석이 잠깐 이거 다 받아올 때까지 멈추면 여러분 웹사이트 뜨는 데까지 오래 걸리겠죠. 여기 바디 태그 안에 실제 우리 웹사이트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버튼 이런 거, 디브 태그. 자, 그런 것들이 먼저 해석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쓰는 게 좋냐면 여기 뭐 바디 태그 밑에, 바디 태그 끝나기 전, 그죠? 이런 데다가 jQuery를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자바스크립트 다 여기다가 넣는 게 요즘은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 왜 쓴다고 했어요? HTML 조작하기 위해서 쓴다고 했죠, 그죠? HTML 먼저 보여주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뭐 기능 만들고 조작하는 게그 먼저예요? 당연히 HTML 먼저 보여주는 게더 빠른 사이트를 위해서 낫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다가 쓰면 되고요. 근데 저는 편의를 위해서 위에다가 쓸게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러면은 이제 뭐이 모든 곳에서 이제 jQuery 문법을 쓸 수가 있으니까. 자, jQuery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글자 몇 개만 적어보도록 합시다. 글자. 안녕하세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HTML 변경을 한번 jQuery로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 목적이 뭐랬어요? HTML 변경이랬죠. 자, jQuery 문법을 쓰면요. HTML 변경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HTML을 변경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길게 썼단 말이에요. getElementById.inner HTML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변경을 원하는 HTML의 ID 속성이죠. ID. 뭐 테스트로 갈까요? ID.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뿅 집어넣고 inner HTML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내가 글자를 내가 원하는 글자로 바꿀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jQuery 문법으로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쓰시면 돼요. 달러 표시 소괄호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진 않고요. 조금 더 강력합니다. 강력하다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 자,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이렇게 적는 거 맞아요. 근데 얘는요, CSS 셀렉터처럼 적으셔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요, 테스트라고 이렇게 딸랑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샵을 붙여주시면 ID가 테스트인 걸 찾아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ID가 테스트인 요거를 찾아줍니다. 이게 달러 표시, 알겠죠? 셀렉터라는 뜻이고요. 응용하자면 클래스 명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명이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명이 테스트다. 그러면 테스트 1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CSS 문법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점 테스트 1이라고 쓰면 CSS 상에서 뭐예요? 클래스 명이 테스트 1인 요소를 뜻하잖아요, 그죠? 그점 테스트 1 하시면 이렇게 클래스 명이 테스트 1인 거를 찾을 수도 있고요. 훨씬 더 편리하죠, 짧고. 근데 이거랑 비슷한 문법이 생 자바스크립트에도 있습니다. 생 자바스크립트. 자, 도큐먼트부터 .query selector라고 이렇게 쓰시면 이게 이거랑 되게 유사해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샵 테스트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CSS 셀렉터 같은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HTML을 찾고 바꾸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쿼리 셀렉터는요, 하나밖에 못 찾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샵 테스트가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러면 맨 위에 것만 찾아주고요. 근데 여러 개를 찾고 싶다 그러면 쿼리 셀렉터 all 같은 거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여기 뒤에서 뭐 이런 거 붙여주셔야 되고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그죠? 자, 아무튼 이것도 되게 길잖아요,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 이거 한 줄로, 한 줄이 아니라 한 단어로 딱 끝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jQuery를 선호합니다. 생 자바스크립트보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요소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꾸시려면 .inner HTML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라고 배웠지만 이거는 생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여러분. 생 자바스크립트 셀렉터랑 메소드 있죠? 자, 이거는요, jQuery랑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얘는 뭔가를 바꾸거나 그러고 싶을 때 jQuery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jQuery 함수들이 따로 있어요. jQuery 메소드들, 함수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inner HTML이랑 거의 동일한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소를 바꿀 때 이렇게 등호를 쓰는 게 아니라 jQuery식으로 내가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뀌죠, 그죠? 코드가 훨씬 짧아진 거 보이시죠? 그죠? 딱 반절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jQuery를 좋아라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jQuery랑 자바스크립트는 뭐 다른 거다. 다른 게 전혀 아닙니다. jQuery랑 자바스크립트는 똑같은 거예요. 동작은 똑같이 해요. 근데 함수를 조금 더 짧게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jQuery일 뿐이에요. 자, 또몇 가지 함수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jQuery 함수들 .html이라고 하시면 바꿀 수가 있고 inner HTML을요. .text라고 하셔도요. .text 이런 식으로 하셔도 그냥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html 하시면요. 모든 HTML을 의미하고 안에 있는 모든 HTML, 이거 안에 있는 모든 HTML, .html은요.
.text라고 쓰시면요,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html은요, 그래서 뭐 이렇게 p 태그 안에 뭐 strong 태그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근데 텍스트는 텍스트만 가져온다고 해. 자, 그리고 뭐 어떤 요소를요 바꾸는 게 아니라 출력만 해보고 싶을 때, 그러면은 그냥 소괄호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시면 돼요. 제이쿼리 함수들은 다 그런 식입니다. 뭔가 요소를 바꾸고 싶을 때는 안에다가 뭐 집어넣고요. 자, 안에 뭔가 없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이 안에 있는 글자를요 그냥 출력만 해줘요. 자, 여기 자리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뾰로롱 하고 남는다는 소리예요. 뾰로롱.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css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CSS 속성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스타일 속성 바꾸는 거예요. 스타일 속성. 여기에 뭐 컬러를 레드로 하면 컬러가 레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jQuery로 구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컬러 그다음에 레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컬러 레드로 바뀌죠. 그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타일 속성을 변경하고 싶다 이렇게 .css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함수 안에 구멍 자리, 파라미터 자리에 두 개가 들어가죠. 그죠? CSS 속성 쓸때 컬러 땡땡 레드라고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두개 작성하기 위해서 아무튼 구멍도 두개 뚫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를 그냥 뚫어주시면 되고요. 외우시면 되고요. .attr이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원하는 걸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src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커스텀 속성 같은 거 여러 개 되게 많죠? 이런 거. src 속성도 있고, href 이런 거 있고, 수많은 HTML들의 세부 속성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바꾸고 싶은데, 이 함수 안에 뭘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attr이라고 애트리뷰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성 이름 그리고 속성을 어떻게 바꿀지 .jpg 뭐 이런 식으로 이것만 잘 채워주시면 원하는 속성 아무렇게나 바꿀 수가 있고요. 깨림칙하시면 jQuery로 이거 바꾸는 법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도 될것 같아요. src 속성 jQuery로 어떻게 바꿔요?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숙제는요 절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CSS 파일 있으시죠? 그죠? 자, CSS 파일을 여시고 클래스명을 하나 작성을 해둡니다. yellow bg라고 할까요? yellow bg라고 합시다. yellow bg라고 하시고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를요, yellow라고 할게요. yellow. 알겠죠? yellow bg라는 클래스명 하나 작명해 두시고요. 다시 이제 HTML 파일로 넘어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건 이겁니다.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혹은 jQuery를 한줄딱 작성해서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yellow bg라는 클래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코드를 어떻게 짜면 될까요? 라는 문제예요. 여기다가 코드를 짜고 저장하고 여기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yellow bg라는 클래스명이 여기 뿅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한번 해보시고 다음 강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